미니벨 그 슈퍼벨 그거 종류인데요. 입꽂이 해서 이렇게 튼튼 가늘지만 정말 이게 이것들이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 혹시 몰라 제가 보험 들어놓은 애들이에요. 여기 흑진주랑 페추니아, 라벤더, 페추니아 제가 보험 들어놨는데 아이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아마 여기가 보험 들어서 해놓은 게 꽃이 더 튼튼하고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여기는 누운주름입니다. 아니 누운주름이래. 백리향입니다. 꽃은 아직 안 폈어요. 얘도 겨울에 꽃 피는 거고요. 나물은 제가 여기다 조금 키우기 위해서 안에 넣어놓고 제가 따로 물 주고 있어요. 직사광선도 피하게 하고요. 아유 이러고 있어요. 별의 정원은 이런 상태랍니다. 요새 카네이션이 약간 휴면기인지 꽃을 안 피었는데 이제 다시 꽃을 피는 것 보니까 다시 꽃을 보여줄 모양입니다. 여기가 이 옥상이 해만 떨어지면은요 굉장히 시원해요. 웃기죠? 해만 떨어지면 이렇게 바람이 엄청 솔솔 부면서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기특하죠. 작년에 이거 국화 농협마트에서 제가 3,000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클 일입니까? 여기에서 그 저기 외목대도 지금 몇 개나 만들고 그리고 요것도 그렇고 근데 궁금합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똑같은 국화는 아니에요. 이게 국화가 피어봐야 아는데 여기 한 가지는 이렇게 핑크 노랑이고 한 가지는 핑크인데 어떤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거 국화 하나 입장은 요런 색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거 둘러는 해를 받아야지 이런 게 나오더라고. 안 그러면 이렇게 초록이에요. 요 너무 이쁘죠? 요 이게 단풍 들듯이 그런 건 아니고 예뻐요, 예뻐. 자, 요거로 돌려놓고 이거 보세요. 역시 노지가 좋다니까요. 이게 이 로즈 동백도 작년에 처음에 드릴 때 요만했을 거예요. 요만한 이것만한. 근데 제가 잘 키워서 이렇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섯 가지로 늘려놨어요. 예쁘죠? 이제 크고 꽃을 좀 피워도 볼만하겠죠? 라일락 겨울에 아니 봄에 꽃 이쁘게 피우고 자랑했던 라일락입니다. 이건 방울철쭉입니다. 이것도 새로 들인 아주 조꼬미예요. 조꼬미 제일 싼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댄스 노랑 비댄스를 저기에서 너무 폭풍성장해가지고 옆에 애들까지 막못 크게 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갖고 화분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힘들어 하더니 괜찮아지고 있네요. 또 옆으로. 정말 이거는 그이 다할리아는 홉겹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거를 씨앗이 20알인가 이렇게 든걸 샀어요. 근데 거기에 색깔 종류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냥 이거 보세요. 봄서부터 지금까지 끝도 없이 장마철에도 색감이 너무 이뻐. 이거는 이거대로 예쁘죠? 그죠? 또, 요거는 요거대로 예쁘죠? 그죠? 요 노랑은 노랑대로 예쁘죠? 그죠? 요더 빨강은 빨강대로 예뻐요. 그리고 여기 더 빨강. 이거를 뭔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색? 실제로, 여기에는 밝은데 실제로 보면, 진한 그 퍼플색 같은 색이에요. 요거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이렇게 예쁠 수가. 지금 제가, 저도 이 꽃들도요, 햇빛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저희 집이 남양집 베란다인데, 거기에 벌써 해가 천정에서 뜨던 게 약간 낮아지면서 베란다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해 따라서 제가 이 화분을 자꾸 옮기잖아요. 근데 요거 애들도 너무 뜨거운데 여름에 있으면 안 돼서 저쪽으로 옮겨놨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내놓은 상태고요.
저벽 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 너무 땡볕은 아직 안 좋은 애들. 수국이랑 군자랑 김기아난이랑 천리안이랑 이미 다 그곳에 있고요. 와, 고추 신나게 따먹고요. 제가 오늘 또 엄청 대형 큰 텃밭을 또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게 80에 이게 얼마짜리로 샀지? 80에 70, 80에 70, 그리고 여기가 40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은근 깊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텃밭이 하나 있으면 좋은 게 어떠냐면요. 고추 심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꽃들이 힘들어 할때이큰 데다가 딱 옮겨주면요. 엄청 짱짱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텃밭 화분은 3개가 꽉차 있길래 제가 이거 또 조금 더 대형으로 더 깊고 넓고 큰 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이꽃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긴 꽃이에요. 층층이처럼. 근데 입장을 따서 코에 맡아보면, 바카 향은 아닌데 허브 쪽 향인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향이 나요. 근데 이게 뭘까요? 꽃이 미운 것도 아니에요. 요 보세요. 예쁘죠? 층층층층 이렇게 층층층층층층층 피어요. 다 자고 일어났니? 니네들 매발톱들 한여름에는 꽃을 안 보여주더니 이제 꽃 보여줄 거야. 이제 꽃 보여줘. 그만 자고 일어나. 알았지? 봉숭아, 우리 집 장미, 또 올봄에 여기 옆에서 하나 뚝 꺾어서 여기다 뚝 심었는데 그 삽목장미가 또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 사이 달이 엄청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행복한 저녁, 편안한 밤 되세요. 별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